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더 커지는.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인데 예. 4천만 원 내지 한 5천만 원 사이로 예. 여당에게는 나오고 제1야당도 한 3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현찰로 예. 나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받았던 시절에는 만 원권 시절이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생활비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계형 횡령 범죄죠. 이거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이제 전력 증강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거 쓰다가 좀 일부 남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집에 안식권한테 줬어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검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범죄자들 많이 다뤄봤을 텐데 닮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습득한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그건 물러섰어요. 기호의 착오라고. 존재 자체가 착오죠.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분이 존재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